오늘은 고 이한열 열사의 3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젊은 청춘의 죽음에 분노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6월의 함성이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로 완성됐다고 강조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3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시간은 6월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앳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상처는 다시금 가슴을 스며옵니다. 지난 19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아들. 30년 전 아들의 영정을 들고 광장을 메웠던 100만 인파를 기억하는 어머니는 지난 5달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 물결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촛불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루탄 연기가 가득했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던 이종창 씨의 마음 역시 남다릅니다. 친구를 잃고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종창 씨는 지난 겨울 딸과 함께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돌 대신 촛불을 들고 다시 외쳤던 민주주의. 이 씨는 뜨거웠던 촛불의 감동이 이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감으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그 열 사람의 한 걸음의 힘으로 해서 그 뜻하는 우리가 뜻했던 잘못된 정부를 바꾸는 이제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서 30년 전 광장을 추억하는 이들은 비록 절반의 성공에 그치기는 했지만 6월 항쟁이 촛불 혁명의 뿌리가 됐음을 강조합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또 길거리로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게 가능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한번 들고 일어났던 역사적 용기와 그걸 또 대중적으로 했을 때 이긴다는 슬기지에 이게 딱 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 시대를 넘어 광장을 관통하는 그날의 함성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다짐이 되어 울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